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 또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18장 이교도 가운데서 전파함.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너무 읽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쓰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 선교지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아주 유창하게 전하게 되는 그 일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이런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시기 질투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부인들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쪽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제 거기서 또 선교 활동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들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 중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랬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복음을 못 듣도록 또 방해를 하지요. 꼭 복음 사업에 방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고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지금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 질투 속에서 반대를 만나면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대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반대하면 또 다른 동네로 피하면서 그들은 계속 쫓겨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용감하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복음에 따르는 결과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깡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그렇게 일을 해서 사람을 모으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큰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이 소문이 온 수리아로 퍼지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여전히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꼴을 못 봐내는 유대인들은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거짓 보고를 당국에 하면서 이들을 오해시키고 이들에 대해서 온성의 폭동을 일으키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당국에 가서도 조사를 받을 때엔 너무나 명확하고 분별력 있는 변론을 했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오히려 이들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거짓 보고로 인해서 당국자들이 제자들을 소환을 시켜서 조사를 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나 이들이 하는 일이나 그 일로 일어나서 일어난 결과는 사람들을 정숙하게 하고 오히려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게 하고 그 성읍의 도덕과 질서가 오히려 더 향상되게 해주는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제대로만 전파되고 제대로만 받아들이면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개선하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리가 나가는 곳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 진리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들의 일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당국에 고발을 해서 여기서 일을 못하도록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당국에 가서 그들이 한 말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일이 더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고 있는 것이에요. 사태가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걸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아, 이걸 당국에다가 건의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우리가 해치워버리자 해서 이제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돌로 쳐서 죽일 계획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와서 권유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업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를 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신자들에게 맡겨놓고 당분간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어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교도들로서 민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더러 이 복음을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주로 이런 지역에 와서 그 주변 인근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뉴스드라 주민들은 서서에게 예배하는 신당에서 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예배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에 가서 창조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뒤따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서도 서스 신을 섬기는 많은 이교도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이교도들을 앉혀놓고 바울은 또 바울이 전하는 기별이 있었잖아요. 그 기별이요. 동일하게 가는 곳마다 전파되는 기별입니다. 그 기별이 뭐였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천년계 속에서 계절마다 돌아가는 천년계의 순환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이 모든 만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전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도록 계속 복음을 창조주께로 돌아오도록 증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해 주시려고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고 봉사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희생 제물로 죽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로 가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그 모든 사실을 적나라하게 이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떠이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천사들이 전할 기별이 바로 이런 기별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창조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 기별을 전하셨고 몸소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가르친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시대에만 전파될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어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가르쳐지고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창조주를 모르고 죽음으로 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그들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창조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부절제와 부도덕과 방종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몸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생활에도 회복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으로부터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러서 하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복음이거든요. 이게 첫째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속에는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할 기별을 사도시대에 이 사도들이 다 그 시대에 그 세상에 전했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니면서 전한 기별은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진리를 전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의 능력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몸에서 재창조되는 회복이 일어났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 복음 그대로 전파되면 그 복음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세하게 증거하면서 천년계의 법칙을 지키도록 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어떤 치료제들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사역에 연합해야 되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창조주가 고치신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회복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지금도 사람의 마음의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해서 전파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늘에서 보내진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런 이런 병자들을 고쳤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있던 청중 중에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떠여서 그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는 걸 보면서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그 많은 이교도들이 모인 그 청중 속에 있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할 때에 그 환자가 평생 일어나서 보지 못한 이 환자가 그 말씀을 받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뿐 아니라 걸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뛰어갔단 말이에요. 이 일이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봤을 때에 정말 이들은 놀라웠지요.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면 이 광경을 바라본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자기들의 방언으로 큰 소리를 질렀어요. 이들은 바나바를 신들의 아비 써서라고 불렀는데 왜 그렇게 불렀느냐 하면 바나바의 행동이나 인상이나 품위가 너무 온화하고 감화력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품성이 착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될 때 마가가 그걸 못 견디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바울은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바나바는 충분히 마가를 이해하는 쪽으로 품으면서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그가 복음사업에 헌신한 마음이 흐려질까 봐 염려하면서 마가를 지켜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상당히 대조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한결같이 한 분이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가장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콤비로서 한 팀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허메라고 했는데 허메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허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신당의 제사장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와서 제사하자고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큰 소를 하나 끌고 와서 하반과 함께 가지고 문 앞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제사를 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큰 무리가 막 악기 소리를 내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행진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건만 이거 무슨 짓이냐고 큰 소리로 이 일을 막으면서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꼭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를 믿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반대를 하고 못하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이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진짜 이들이야말로 신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지 말아 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8절에 보면 겨우 그들을 말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부터 이 일을 못하도록 저지시키고 반대했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곳까지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루스드라 주민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거기다가 이들에 대한 악독한 생각이 들도록 계속 악심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조금 전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겼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으로 여길 만큼 확신을 가진 것만큼 이들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이 나쁜 사람들 죽여야 마땅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심히 격분한 이 폭도들은 돌을 쳐서 바울을 향해 던졌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돌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면서 기절하고 쓰러져 버렸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내쳐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이 쓰러져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 주변에 둘러서서 심히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슬피 울고 애통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고개를 들더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그들은 대단히 놀랐어요. 이 기적적인 상황을 바라본 이 신자들은 아, 우리가 믿으려고 결심한 이 신이 진짜구나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신앙에 인을 쳐주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바라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이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그 용기와 희생적 그리고 그 믿음, 이 모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개종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면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됐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마지막 옥에 갇혀서 죽음 직전에 마지막까지 보기를 원했던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구구절절히 사랑이 묻은 언어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글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계기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일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사도들이 다니면서 구원을 얻을 평신도들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계속 조직을 하면서 일을 했는가 하면 디모데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들은 이 복음사업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면서 일꾼도 계속 길러내면서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할 만한 일꾼들이 있으면 그곳에다가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이 뭐 숫자가 많든지 작든지 간에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다가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그곳에 교회를 조직하고 나면 그 조직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끼리 서로 연합을 하면서 일을 하도록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바울은 일을 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다녔던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의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끝이 나고요. 여기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원래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사도행전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본인이 가면서 복음의 씨를 뿌린 그곳을 돌아오면서 교회를 조직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믿음을 더 굳게 짚어주면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2년간의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다시 본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다음 장에서 그 다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